명예퇴직 후 8년째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 최모 씨. 해가 바뀌면서 아파트 관리소 측으로부터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을 기존의 4시간에서 2시간 더 늘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최저임금이 오르자 일부 경비원들은 의사와 상관없이 휴게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원래는 4시간인데 2시간을 더 연장해서 6시간이 돼야 됩니다. 이제 우리한테 얘기도 없고 이제 자기네 동대표 회의에서 의결이 나니까. 올해로 2년째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김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김 씨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파트는 1,900세대 정도. 70여 명의 경비원 모두가 휴게 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 반이 늘었습니다. 뭐 차를 빼달란다, 운전을 한다 그러면 휴게 시간이 그렇다고 나 안 돼요. 이럴 수 없잖아. 명목상은 휴게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안 들을 수가 없다. 휴게 시간은 늘었지만 쉬는 동안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언제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그대로라는 게 아파트 경비원들의 설명입니다. 정부는 이러한 최저임금을 둘러싼 편법을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오는 3월 말까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구로구, 서대문구 등 8개 자치구의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최저임금 해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 서울시에서 이제 공인노무사하고 변호사하고 해서 40분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떤 불이익 또는 해고 이런 것 일들이 생겼을 때 이제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을 노동권리보호관들이 하시고요. 또 25개 자치구의 모든 동주민센터에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이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센터를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. 전문가들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저임금의 효과와 개선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내년을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. 그러니까 금년에 벌어진 일들 일단 그 결과를 우선 좀 잘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속도 조절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. 최저임금 7,530원. 16.4%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폭만큼이나 우리 사회 노동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TBS 이혜진입니다.